참 이상하죠? 남자에 대한 욕망이 꿈틀거리는 느낌이 들어요. 내 젊은 날 그토록 해보고 싶었던 사랑의 세포가 아직도 내 몸 어느 갈피에 남아있나 봐요. 이런 게 살아있는 느낌 아닐까요? 나는 오늘 그녀의 마지막 남은 시간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길을 나섰다. 무너져가는 그녀 몸 어디서 저런 신명이 솟아나올까? 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김성금 작가님의 임해탈 단편 소설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생이 얼마 남지 않은 말기암 환자와 요양보호사와의 하루 동안의 아름다운 동행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임해탈 지연이 김성금. 여기 안동은 서울 하늘과는 다르게 잉크빛이다. 나는 경자를 부축하고 그러며 계속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거리마다 꽃으로 장식되어 동화의 나라에 온 것처럼 아름답다. 분수 곁에는 알록달록한 꽃으로 장식된 탑이 자태를 뽐내고 서있다.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열리는 축제장 입구에 경찰과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다. 겨자색 폭스바겐이 인도를 뛰어넘어 예쁘게 장식해 놓은 공원의 조경석 위에 비스듬히 걸터앉아 있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경자는 흰색 모자를 검지로 빙빙 돌리며 태연한 척 걷는다. 참 신기하니도 어떻게 올라갔을까에? 하하, 제주도 좋니도. 이래놓고 차수는 어디 갔노? 모두들 축제 분위기에 휩쓸려서일까. 사람들은 앞뒤가 똑같아 비상하는 듯 추락하는 듯 비스듬히 기울어 있는 폭스바겐을 설치미 술인 것처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사내가 폭스바겐을 손가락질하며 우습다고 외치는 바람에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경자와 나는 사내의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빠르게 걸어 그들의 시선을 따돌렸다. 낙엽이 발치에 툭 떨어졌다. 무심코 눈을 내리떴는데 갈색 낙엽이 포르릉 날아오른다. 아, 낙엽이 새가 되는 마술 같은 순간에 경자의 표정도 새가 되어 날아오른다. 재미있는 표정의 장승들이 늘어서 있다. 젖가슴을 달고 있는 장승, 혀를 쑥 내밀고 있는 장승, 커다란 성기를 바짝 세우고 있는 장승, 사내는 손가락질을 하며 킬킬거렸다. 새끼줄을 꼬아 길게 늘어놓은 곳에 사람들이 모여있다. 소원을 적은 한지가 끼워져 있어 마치 아기 낳은 집 대문에 걸린 금줄을 보는 것 같다. 경자가 기적처럼 살아나기를 소원하며 한지에 적어 줄 사이에 끼웠다. 고개를 숙이니까 가슴뼈가 부러진 것처럼 아프다. 멕시코, 폴란드 등 외국의 공예품을 전시해 놓았다. 전통 의상을 입은 판매원 덕분에 해외여행이라도 온 것 같다. 경자의 얼굴에도 화색이 돌았다. 방석을 들고 원형 무대의 앞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뜨거운 햇살이 머리와 등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옷깃을 세우고 나눠준 종이 모자를 썼다. 폴란드의 무늬들이 무대로 나왔다. 흰 셔츠 위에 초록빛 반짝이 조끼를 입은 청년들과 빨간 치마, 청색 치마, 황색 치마 위에 앞치마를 하고 꽃무늬 머리수건을 쓴 아가씨들이 손에 손을 잡고 춤을 추었다. 그들의 의상 색깔만으로도 여기는 알프스가 된다. 예쁘다. 사내가 경자의 빨강색 원피스를 만지작거리며 웃었대. 그녀는 어깨를 으쓱거렸대. 오늘 오전 경자와 나는 백화점 문을 열자마자 여성복 코너로 달려갔대.
경자는 160cm의 키에 38kg이다. 노인네처럼 등이 구부러지고 백가죽은 등에 붙을 정도로 말랐다. 수분이 빠져 시들시들한 경자는 균형 감각을 잃고 자주 비틀거렸다. 마약 패치만 붙이면 연탄가스를 맡은 것처럼 몸이 붕 뜬 기분이에요. 자꾸만 뒤로 자빠질 것 같아요. 경자의 지갑은 현금으로 두툼했다. 그녀의 통장으로 다달이 1,000만 원가량의 돈이 들어온다. 경자는 백화점에 들어가자마자 내 옷부터 고르기 시작했다. 괜찮다고 해도 귀엽고 갈색 치마 정장을 골라주었다. 마음에 들었지만 너무 비싼 금액이라 내가 뒷걸음질 치니까 경자는 손을 꼭 잡았다. 내가 꼭 해주고 싶어요. 영숙 씨, 사양하지 말아요. 경자는 리본 달린 흰색 망사 모자와 빨강색 원피스를 샀다. 사사 사이즈를 입었는데도 헐렁하다. 어린 공주가 저주의 마법에 걸려 노파의 얼굴로 변한 것처럼 보였다. 경자는 화장품 코너로 갔다. 주름살이 퍼진다는 기능성 화장품을 덥석 집어들었다. 한 병에 20만 원이 넘었다. 미용사원이 얼굴에 색조 화장을 해주었다. 우리 피부톤보다 뽀얗게 발라주어 젊어 보였다. 50살이 간 넘은 우리는 거울을 들여다보며 감탄했다. 사내가 빨강색 원피스 자락을 매만지며 예쁘다고 하는 말에 경자의 표정이 밝아졌다. 무희들은 추운 고장에서 온 까닭일까. 모두 부츠를 신고 있다. 목동들이 쓰는 모자에는 빨간 술이 달려있다. 오브레크는 굉장히 빠른 춤이다. 나도 모르게 손뼉을 치며 박자를 맞추었다. 코바디아크를 줄 때는 젊은 처녀로 돌아가서 달콤한 선율에 마음을 실었다. 앞치마가 참 신선하게 느껴졌다. 빨강, 옥색, 연노랑, 분홍, 하늘색의 두건도 아름답다. 색깔이 원색이어서 햇빛 속의 그들은 요정처럼 앙증맞다. 클로포비아 댄서는 왈처인데 청년들은 공작기틀이 달린 모자를 쓰고 아가씨들은 꽃 장식된 머리에 꽃무늬 치마를 입었다. 공연이 끝나고도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막막의 황홀한 숨의 잔상이 계속 남아있다. 경자가 텅 빈 무대에 눈을 맞춘 채 빙그레 웃었다. 옛날 생각이 나네요. 멕시코에 갔을 때 정말 정열적인 춤을 보았어요. 파트너끼리 모자로 가리고 뽀뽀하는 장면이 어찌나 많은지. 춤이 끝난 뒤 남자의 턱은 새빨간 루즈 빛깔로 물들었더군요. 그때는 유치하다고 생각했는데 젊은이들이 참 예쁘네요. 공연이 끝나자 모두들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삼삼오오 짝을 지어 공연 얘기를 하며 즐거운 담소를 나누는데 우리만 천천히 공연장을 빠져나오며 조금은 초라하게 느껴졌다. 예전처럼 몸이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굼뜨다. 생각의 회전은 휙휙 빠르게 지나가는데 몸은 마음을 따라가지 못한다. 가슴뼈가 너무 고통스럽게 아프다. 경자의 마취 패치라도 붙이고 싶은 심정이다. 영숙 씨, 이제부터 뭘 해야 하죠? 가슴이 벅차고 행복해요. 일단 밥부터 먹어요. 경자가 다친 것 같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다. 경자는 늘 밥맛이 없다. 밥을 먹일 때가 제일 난감했다. 그런데 분위기가 바뀌니 입맛이 도는 모양이다. 매운 음식이 먹고 싶어요. 우리랑 함께 가요. 사내는 경자가 팔을 잡아 끌자 못 이기는 척 따라왔다. 그는 뭐가 그리 좋은지 사방을 둘러보며 희죽희죽 웃었다. 어쩌면 이 사람 하느님이 내게 보내준 천사일지도 몰라요. 경자는 내게 눈을 찡긋해 보였다. 나도 노란 조끼를 입은 사내가 친근하게 느껴졌다.
조금 전에 길에서 만난 남자다. 도로 옆으로 노란 조끼를 입은 사내가 걸어가고 있었다. 차창을 열고 경사가 소리쳤다. 탈춤 공연장 가려면 멀었나요? 사내는 멀뚱히 경사를 쳐다보았다. 혹시 거기에 가시는 길인가요? 네. 함께 타고 가서 알려주실래요? 네. 사내는 대답과는 달리 힐끗 쳐다보고는 빠르게 걸었다. 그제야 우리는 사내가 정신지체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내는 앞을 향해 넘어질 듯 더 빠르게 걷기 시작했다. 두려운 표정이 역력했다. 천천히 저 남자를 따라가요. 왜 마음에 들어요? 공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 그래서인지 길이 한산하다. 남자는 가끔씩 뒤돌아보며 뛰고 있다. 사내를 앞질러서 갔다. 그녀가 차창을 내리고 돌아보며 사내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사내가 불안한 표정으로 희죽이 웃었다. 나는 견우와 직녀를 연결시켜줘야겠다는 갸륵한 생각에 브레이크를 콱 밟았다. 아! 갑자기 차가 붕 떠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앞이 캄캄하다.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들이 휙휙 지나갔다. 얼마나 지났을까? 고개를 천천히 들어보니 사내가 차문을 열고 경자를 끌어내리고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도 사내의 부축을 받으며 내렸었다. 운전대에 부딪힌 가슴이 뻐개질 것처럼 아팠다. 괜찮아요? 나는 경자의 몸부터 살폈다. 어디 한 군데 부러졌지 싶다. 경자는 태연스레 사내의 손을 잡은 채 웃고 서 있다. 아픈 곳이 하나도 없어요. 기적이지요? 하기야 마약 패치를 세 개나 붙였으니 어디가 부러진다고 해도 아플 턱이 없지요? 히히히히. 영숙 씨는 괜찮아요? 글쎄요. 운전대에 가슴을 부딪혔는데. 사내가 차를 가리키며 소리내어 웃었다. 하하, 우습다. 차가 날아갔다. 차는 인도로 뛰어들었고 꽃으로 예쁘게 꾸며놓은 조경석 위에 비스듬히 걸터앉았다. 주변을 둘러본 경자가 내 손을 붙잡았다. 우리 그냥 도망가요. 아까운 시간을 조사받는 데 쓰고 싶지 않아요. 경자는 시간이 지나면 빨간 원피스가 누더기로 변하기라도 할 것처럼 내빼기 시작했다. 내 이름으로 등록된 겨자색 폭스바겐은 앞뒤가 똑같았다. 차는 아래로 추락할 듯 위태해 보였다. 아니 보기에 따라서는 하늘로 날아오를 것 같은 기세였다. 사내는 따라오며 자꾸만 뒤돌아보았다. 경찰차가 지나가자 가슴이 두방망이질을 쳤다.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무엇에 팔려서 엑셀레이터를 힘차게 밟았나 모르겠다. 몇 시간 전 사내와 만났을 뿐인데 공범 의식이 있어서일까?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었던 걸까? 오랫동안 함께 지내온 사람처럼 편안하다. 매운 것을 먹고 싶다는 경자의 말에 비빔밥을 먹기 위해 간이 음식점에 들어갔다. 경자는 고추장을 많이 넣어 새빨갛게 비비기 시작했다. 얼굴이 검은 외국인 여자 둘이 우리 옆자리에 앉았다. 우리 음식을 가리키며 같은 걸로 달라고 한다. 그런데 한 사람은 맵게, 다른 한 사람은 고추장을 빼라고 한다. 그들이 영어로 하니까 음식점 주인이 당황하는 눈치다. 경자가 자상하게 통역을 해주자 외국인과 주인이 동시에 고마워했다. 예전에 혼자서 배낭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경자의 볼이 발그레하게 상기되었다. 흑인 여자는 계속 우리 쪽을 쳐다보며 웃고 있다. 그들을 향해 웃어주면서 이렇게도 교감이 되는구나 싶다. 밥을 다 비빈 경자는 난감한 듯 들여다보기만 했다.
그럴 줄 알았다. 사장면이 먹고 싶다. 피자가 먹고 싶다고 해서 배달시키면 냄새도 맡기 싫다며 코를 싸지고는 했었다. 꼭 임신한 사람처럼 음식 타박을 했다. 내가 집에 간다고 하고 중간에 사라졌는데 남동생은 아직도 연락이 없네요. 찾지 않으니 좋으면서도 방치된 것 같아 섭섭해요. 아직 이렇게 살아있는데 말이에요. 싸가지 없는 놈. 그녀는 아마도 젊었을 때 꽤나 예쁘고 깔끔했을 것 같다. 까칠하고 변덕스러운 성격은 병 때문일 것이다. 비빔밥을 먹고 나서 종이컵에 커피를 한 잔 타들고 음식 좀 밖으로 나왔다. 참 이상하죠? 내가 깜빡깜빡 기절하듯이 잠이 들잖아요. 그때마다 내가 가보았던 여행지들이 하나씩 보여요. 아마도 내 영혼이 내가 그리워하는 곳들을 한 바퀴 돈 다음에 떠나려나 보아요. 나는 그녀의 날들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예감한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날 북쪽에 있는 고향에 다녀왔다고 했다. 어린 시절 놀던 동산이 그대로 있더라고 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한다. 영혼은 시공을 초월해서 가고 싶은 곳에 다녀온 뒤 저 세상으로 먼 여행길을 떠나는가 보다. 나도 꿈속에서는 가끔씩 여고생이 되어 학교에 간다. 내 인생이 후회가 되어 다시 되돌리고 싶은 걸까?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는 무엇을 보고 싶을까? 경자는 오래 기억에 남기려는 듯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홀짝홀짝 마시며 음미한다. 나는 먹지 말라고 잔소리하지 않는다. 우리 세 사람은 자연스레 팔짱을 끼고 햇살 속으로 걸어나갔다. 지금도 볼리비아 우유니의 소금 사막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이 쨍쨍한 햇살, 소금이 눈밭처럼 펼쳐져 있던 그 경이로움이란 햇살에 눈이 부신 듯 가느스름하게 눈을 뜬 경자의 영혼은 이미 소금 사막의 숨막히는 광경 앞에 서 있다. 산에 들어 경자 손을 꼭 붙들고 있으라고 당부하고 화장실로 향했다. 화장실을 도화지만한 창문으로 하늘이 보였다. 10월의 가을 하늘은 저 멀리 높고 솜니불처럼 뽀얀 구름이 몇 장 바람 따라 흘러간다. 산은 어떻게 되었을까? 혹시 어딘가로 견인해 갔을까? 걱정이 되었다. 겨자색 폭스바겐은 참 앙증맞다. 경자가 언제 변덕이 나서 차를 돌려달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내 이름으로 등록된 차가 있다는 게 참 뿌듯했었다. 차를 산 이후로 경자와 여러 번 여행을 다녀왔다. 이번에도 의사에게는 집에 다녀오겠다고 하고 요양원을 나섰다. 경자의 팔 양쪽에 25g짜리 마약 패치를 붙였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젖가슴 위에 하나 더 붙였다. 유성펜으로 날짜를 썼다. 패치는 3일간 유효하다. 마약 패치 한 통을 따로 챙겨 넣었다. 폭스바겐은 현금 4천만 원을 일시불로 주고 샀다. 어떻게 하면 좋지? 차는 괜찮은 건가? 경사가 있는 데서 차마 차를 애지중지하는 모습은 보일 수가 없어.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서 차를 보고 싶은데. 나는 핸드백을 열어 경자의 마약 패치 한 장을 꺼냈다. 작년 가을의 아픈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선배의 말을 들으니 노안이 찾아오면 책 한 장 읽기가 힘들다고 했다. 머리가 아프고 눈도 어른거려 책과는 멀어진단다. 그 말에 자극을 받아서 열심히 읽었다. 그랬는데 내게도 그날이 소리 없이 찾아들었다. 갱년기. 남들도 이 나이가 되면 다 겪는 증상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울컥울컥하는 감정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았다. 몸은 여기저기 쑤시고
모든 게 시큰둥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우울한 마음을 안고 병원 앞을 지나가는데 요양보호사 모집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늘 한 발 앞서가며 조언해주는 선배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코앞에 닥쳐야만 아차, 그때 선배가 그런 말을 했지 하며 되새김질을 하곤 했었다. 늙으면 혼자 사는 습관을 들여야 해. 시간이 흐를수록 다들 떠나거든. 자식은 결혼하여 새 둥지 꾸미느라 떠나지. 여자가 7년 정도는 오래 사니까 배우자도 먼저 떠나거든. 그러니 그때는 어떻게 살 거야? 지금부터 혼자 살 궁리를 해둬야지. 그래도 이번에는 빨리 깨달은 게 다행이었다.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했다. 바로 취직이 되었고 나를 필요로 할 때마다 여행 가방을 쌌다. 죽음을 앞둔 환자를 맡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요양원까지 따라온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얼마 전 경자가 교회에 가고 싶다고 해서 요양원 안의 예배당에 들어섰다. 꿈을 이루어 영혼의 감미로움을 누리고 싶습니까? 먼저 악에서 떠나는 일을 즐거워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십시오. 나를 통해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나부터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실버타운의 노인들만 몇 명 앉아있는데 목사는 꿈길 같은 설교를 하고 있다. 웃음이 나왔다. 삶이 막바지에 접어들면 신앙을 붙들 것 같은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세상으로 본능으로 치닫는다고 했다. 요양원의 환자들은 조급해했다. 살면 얼마나 살겠냐며 남들 하는 건 다 하고 싶단다. 새벽부터 텃밭을 가꾸는 사람은 그래도 긍정적인 축이다. 비싼 옷을 차려입고 뮤지컬이나 연극을 보러 가는 사람도 있다. 인생을 즐기고 싶다며 남자 여럿을 한꺼번에 사귀는 여자도 있다. 파트너를 바꿔가며 여행을 다녀오는 사람도 있다. 가족들은 이미 그들에게서 손을 놓아버렸다. 다달이 들어오는 보험금에서 요양원 비용은 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보험금의 나머지는 집에 붙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가면 식구들은 빨리 요양원으로 돌아갔으면 하고 은근히 바라는 눈치란다. 요양원에 입원하고 있어야만 보험회사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이다. 죽지 않으면서 몇 년씩 끌면 가족들은 보험금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다. 그러니 환자들은 자신의 존재가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다. 성적인 충동이나 먹는 것, 소비하는 것에 벌떼처럼 달려들게 된다. 비싸고 좋은 물건이 날개도 친 듯 팔린다. 한때는 돈 100만 원 하는 가발을 맞추느라 아우성인 적도 있었다. 정수리가 점점 비어가는 나를 위해서도 경자는 가발을 맞추어 주었다. 남녀 환자 둘이서 2박 3일 여행을 떠났다가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돌아오는 일도 생겼다. 저 사람들 너무한 거 아닐까요? 내 말에 경자는 정색을 했다. 그게 어때서요? 세상에 복수하고 싶은 거겠지요. 돈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으며 살았는데 결국 병이 들었고 또 그것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데 막상 쓰지 못하는 심정.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 성기능은 마비되지 않은 모양이지요? 그녀는 귀속말을 하며 은근하게 웃었다. 그녀의 마지막 남은 시간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길을 나선 참이다. 내가 이걸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걸까? 아픔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나는 마약 패치를 쇄골뼈 아래쪽에 하나 붙였다. 빨강 원피스를 입고 벤치에 앉아있는 경자의 옆모습이 보였다. 노란 조끼를 입은 사내는 내 부탁대로 경자의 손을 아직도 붙잡고 있다. 성질을 내지 않고 가만히 붙잡혀 있는 경자가 신기하기만 하다. 연탄가스를 맡은 듯
어지러워서 벽을 짚으며 그랬대. 왜 이렇게 오래 있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경자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으며 입술을 양옆으로 당겨 웃었대. 경자는 나를 보자 긴장이 풀리는지 눈을 감고 사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대. 경자는 잠깐씩 기절하듯 잠에 들곤 했대. 글쎄 내가 잘한 일인지 모르겠다. 경자는 분홍색 두건을 쓰고 있다. 항암 주사를 맞고 나서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와중에도 저 두건은 꼭 쓰고 잔다. 잠이 들었다가도 습관처럼 두건을 이마 쪽으로 끌어내려 바로잡곤 했다. 커다란 리본이 달린 흰색 망사 모자를 손에 꼭 쥔 채 잠들어 있다. 매일 웃으면서 살래요. 가면을 하나 쓰고 사는 거지요. 내 속의 아픈 그림자는 감추고 말이에요. 아무도 나의 일그러진 모습은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렇게 웃는 모습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갈래요. 조망만한 얼굴이 말 같아. 이제는 안쓰럽다는 표현을 하기에도 한참 지나버린 상태다. 경자가 하고 싶다는 것을 해주고 싶을 따름이다. 이렇게 나오길 정말 잘했어요. 잠깐 자고 난 경자의 얼굴은 충전이 된 듯 편안해 보였다. 어린 시절에는 고무줄 놀이, 머리핀 따먹기를 했었지요. 길에다가 석필로 금을 긋고 사방치기 놀이도 했었어요. 영숙 씨도 그런 놀이 해보았지요?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경자의 얼굴에 조금 생기가 돌았다. 같은 시대에 살아서 같은 놀이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반가운가 보다. 여고 수학여행 때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밤새도록 고구를 주었죠. 마이크를 들이대면 팝송이나 포크송을 외워서 잘도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은 외우는 노래가 하나도 없네요. 여름이면 수영장에서 놀았고 겨울이면 스케이트장에서 살다시피 했지요. 겨울밤이면 빨간색 밍크 담요를 펴놓고 둘러앉아 담요 아래 다리를 집어넣고 이야기하던 친구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경자는 친구들이 마법과 함께 일시에 사라진 듯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아픔의 고통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싶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며칠간 통증을 가라앉혀 줄 마약 패치가 있다. 뭉근하게 아픔이 깔려 있지만 몽은 주사처럼 통증을 유예시켜 준다고 하더니 그 말이 맞는가 보다. 뻐개질 것 같은 가슴의 통증이 사라졌다. 미니스커트에 배꼽까지 다 드러내놓고 다니는 젊은 애들이 꼴불견이었는데 지금은 저 아이들이 얼마나 예쁘고 부러운지 몰라요. 여고 때 할머니가 그러더군요. 살이 오른 너희들이 제일 예쁠 때라고. 그때는 살찐 게 뭐가 예쁘냐고 대들었는데 할머니 말씀이 실감나네요. 말기암 환자들을 보니까 얼굴이 다 똑같아요. 이마는 튀어나오고 눈두덩은 쾌행하니 들어가고 하관은 모두 빠르고요. 영숙 씨는 지금 보기 좋아요. 살 뺄 생각하지 말아요. 그녀의 눈은 아직도 볼리비아의 소금 사막을 헤매고 있다. 나도 햇살을 튕겨내는 공원의 시멘트 바닥을 내려다보며 경자를 만났던 시간들을 필름처럼 되돌려 보았다. 그녀는 위암 말기 환자다. 석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선고를 받았고 이제 항암 치료도 중단하고 요양원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그녀의 가족은 남동생과 조카밖에 없는데 잘 찾아오지 않는다. 경자는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상위권이었는데 남동생을 공부시키느라 대학에 가지 못했단다. 동생이 결혼할 때까지 뒤치다꺼리 하다 보니 정작 자기는 혼기를 놓쳤다. 그런데 남동생은 결혼한 지 몇 년 안 되어 이혼을 했다. IMF 때 동생은 일자리를 잃었고 경자는 두 사람의 생활까지 책임지고 있다.
대학병원 암병동에 있을 때다. 경자는 툭하면 병실 분위기를 썰렁하게 하는 상본인이었다. 모두들 암 환자라 신경이 예민했다. 경자는 옆 침대에서 부부가 소곤대는 소리도 견디지 못하고 면박을 주기 일쑤였다. 간호사를 불러 병실을 바꿔달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나서는 침대에 기진해서 쓰러졌다. 같은 방 간병인들도 혀를 내둘렀고 눈치를 보며 슬슬 피해 다녔다. 소문이 나서 아무도 간병을 맡으려고 하지 않았다. 커피 한 잔을 뽑아들고 복도 끝으로 가는데 비상계단에서 꺼이꺼이 숨이 넘어가게 우는 경자를 보게 되었다. 서절하게 우는 경자를 보니 나스메 소세키의 장편 소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를 읽다가 대성통곡을 했던 내 모습이 떠올랐다. 경자를 달랬고 경자는 내게 힘없이 안겨왔다. 그녀는 내게 간병을 부탁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는 동갑이었다. 우정이라고 해야 할까, 연민이라고 해야 할까, 조금씩 정이 들었다.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은 경자가 요양원에 입원하면서 내게 차를 사주었다. 자기 이름으로 사보아야 타지도 못하고 나중에 동생이 가져갈 걸 생각하면 얄밉다고 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면회 오던 친구들이 차츰차츰 발을 끊더니 이제 동생도 뜸하게 들렸다. 노처녀로 늙어 50이 되었단다. 돈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악착같이 벌었단다. 게다가 보험도 여러 들어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운 돈이 들어온다. 하지만 요양원에서 쓸 일이 없다. 경자는 동생을 자식처럼 끔찍히 생각했다. 살이라도 베어줄 것처럼 자라다가도 금세 돌아져서 동생을 저주했다. 이 세상을 좀 더 많이 보고 싶었는데 동생에게 발목을 잡혔다는 것이다. 경자는 해외여행을 많이 다녔단다. 나는 우리나라 밖으로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다. 나도 이국적인 풍광을 많이 보고 싶다. 그녀가 제일 억울한 건 연애 한 번 못했다는 것. 아직까지 처녀막이 건재하다는 사실이란다. 경자가 소금 사막에 매료되었듯이 나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디를 한 바퀴 돌게 될까. 추억을 많이 만들지 못한 것이 후회되었다. 저쪽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깔깔거리고 웃고 있다. 잠자코 경자의 팔짱을 끼고 있던 사내가 내 팔을 잡아끌었다. 사람들이 원을 그리며 무슨 춤인가를 추는 모양인데 외국인들이 반이나 섞여 있다. 마이크를 든 사람이 설명을 곁들이며 춤을 추었다. 왼쪽 팔을 옆구리에 L자로 붙이고 손목에 힘을 풀고 흔드는 거요. 바짓단 한쪽을 무릎까지 둘둘 말아 걷어붙이고 하나, 둘, 셋, 넷, 뒤뚱뒤뚱 넘어질 듯 말 듯 쩔룩거리며 걷는 거지. 이게 바로 임의춤이야. 얼굴에는 바보 같은 웃음을 머금고 하회탈춤 보유소라는 사내는 마이크를 들고 신바람이 났다. 관광객들은 둥글게 원을 그리며 사내의 구령에 맞춰 춤을 추었다. 내 옆에선 노파의 주름진 입가에 미소가 감돌았다. 제자리에 서서 연신 어깨를 들썩거렸다. 마누라, 우리도 들어가서 춤을 출까? 아니에요. 노인의 말에 노파는 쑥스러운 듯 얼굴을 붉혔다. 하지만 노파의 어깨는 멈추지 않고 어깨춤을 추었다. 쉰이라는 나이에 적응이 잘 되지 않았다. 아주머니도 아니고 노파도 아닌 변태가 덜 된 듯한 나의 모습에 나는 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이 쓰여 소심하게 행동했다. 섭섭하고 듣기 싫은 말은 물에 새기고 행복했던 말 고마웠던 말은 돌에 새기라. 이런 명언을 들으며 실천하려고 노력하지만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 어쩔 줄 모를 때가 많았다. 작년의 답답했던 일상이 떠올랐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갑자기 갑갑한 느낌이 들며 목으로 얼굴로 열이 팍 올랐다.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고독감 때문에 우리에 갇힌 맹수처럼 안절부절 못했다. 나는 해바라기처럼 해를 따라 돌며 책을 읽었다. 동쪽 방에서 오전 내내 책을 읽었다.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안방에 텔레비전을 틀었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사람 소리를 친구 삼아 밥을 먹었다. 그리고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거실로 의자를 옮겼다. 오후 내내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를 붙들고 몸을 웅크린 채 책 속으로 파고들었다. 정말 내가 고양이가 된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고 나면 또다시 무료한 시간들이 권태롭게 늘어져 있었다. 한가해 보이는 사람들도 가슴 속을 두드려 보면 어딘가 슬픈 소리가 난다. 나는 그 문장을 읽다가 대성통곡을 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내 마음을 이렇게 꼭 집어서 표현해 주다니. 맏며느리로 대가족의 살림을 맡아서 살 때는 나도 참 씩씩했었는데 빈 둥지만 남은 지금 사춘기 소녀처럼 감상적이 되었다.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한 것이 내게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옆에서 어깨춤을 추고 있던 노파는 기어코 노인에게 이끌려 못 이기는 척 동그라미 안으로 들어갔다. 노파의 얼굴에 함박웃음이 피어났다. 소녀처럼 볼이 붉게 물들었다. 사회자는 춤에 대해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이매는 유일하게 전설이 있는 달입니다. 고려 중엽쯤 선왕신이 허도령의 꿈에 나타나 탈을 깎으라는 계시를 내렸습니다. 허도령은 백일 기한으로 탈을 깎고 있었지요. 그런데 허도령을 몹시 사모하던 처녀가 금기를 깨고 백일째 되던 날 탈을 깎는 허도령을 훔쳐보았답니다. 허도령은 마지막으로 깎던 이메탈의 턱을 완성하지 못한 채 피를 토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답니다. 김씨 처녀도 죄책감에 목숨을 끊고 말았지요. 김씨 처녀의 넋을 기려 몇 해에 한 번씩 별신굿을 하며 탈춤을 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슴 아픈 전설과는 달리 미완성의 이메탈은 시대를 뛰어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로운 웃음을 선사하며 사랑받고 있다. 여기는 우리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창피할 거 없어요. 용기 냅시다. 파이팅. 경자는 나와 사내의 손을 잡고 한 발을 내디뎠다. 이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따위의 염려에서 떠나고 싶다. 우리는 원안으로 들어갔다. 배낭여행을 온 외국인 학생들이 공간을 벌려 원안에 우리 세 사람을 끼워주었다. 한쪽 팔을 옆구리에 붙이고 팔목에 힘을 뺀 뒤 힘없이 흔들었다. 한쪽 다리를 쏠룩이며 넘어질 듯 넘어질 듯 원을 돌았다. 경자의 입에서 거침없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마음이 한없이 자유로워졌다. 아자, 잘한다. 나는 나 스스로에게 희망적인 주문을 걸었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모르는 사람과도 손에 손을 잡았다. 사내는 경자의 팔을 잡아 흔들며 재밌다 재밌다를 연발했다. 옆에 앉아 비빔밥을 시켰던 여자가 검은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치아가 햇빛 속에서 더욱 하얗게 빛났다. 망망대해에 서모로 각각 떨어져 있던 마음과 마음 사이에 웃음다리를 놓았다. 강강수월래를 하듯 빙빙 도는 수많은 이매들을 보며 나는 눈물이 솟았다. 빡빡하기만 했던 내 눈에 눈물이 돌아왔다. 사회자가 속을 두드린다. 딱딱딱딱. 자자. 이매춤을 배워보았습니다. 공연이 있을 때 뒤풀이 자리에서 지금 배운 춤을 추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신명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부끄러움과 체면을 뛰어넘어 바보처럼 춤을 춰보면
마음이 한없이 평화롭고 자유스러워진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들 아쉬운 표정으로 박수를 치며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 낯설다, 함께 춤을 추며 동그라미 안에서 웃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니 고운 남이다. 마음과 마음 사이에 놓여있던 다리들이 일제히 무너진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몇장 떠있던 뽀얀 구름이 바람에 다 날려가고 파란 하늘만 남겨놓았다. 저 기압은 고기압 앞에서 물러간대요. 영숙 씨, 우울함이나 두려움은 소망을 갖는 밝은 생각 앞에서 물러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순간 부러운 게 없어요. 경자는 나보다 강하다. 내가 위로를 해야 하는데 번번이 그녀에게 위로를 받는다. 탈을 파는 가게에서 경자는 탈을 세개 골랐다. 고대인들은 탈을 쓰면 타인이 되어 자신 속의 타짜를 불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탈춤을 추듯이 탈 안에 얼굴을 숨기고 잠시라도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 경자는 이 메탈을 세개 샀다. 나에게 하나, 사내에게도 하나를 주었다. 이 메탈은 주황색 바탕 얼굴에 눈꼬리는 아래로 길게 처지고 이마와 볼의 주름이 바보스럽게 웃는 표정을 나타낸다. 코는 삐뚤어져 있다. 사내가 이 메탈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웃었다. 닮은 꼴이다. 파괴성 마당은 대사 없이 몸짓만 하기 때문에 은근한 재미가 있다. 각 씨가 나와서 춤을 추는데 중이 등장하여 바라본다. 각 씨가 치마를 살짝 들고 소변을 보고 나서 계속 춤을 춘다. 중이 그 자리의 흙을 움켜쥐고 냄새를 맡으며 흥분한다. 각 씨가 놀라더니 이내 중과 함께 어우러져 춤을 춘다. 양반의 하인 초랭이가 등장하자 중이 각시를 업고 달아난다. 양반과 선비, 그리고 선비의 하인 이매가 등장하여 달아나는 중과 각시를 바라본다. 양반과 선비는 세상을 개탄하고 초랭이와 이매는 서로 껴안고 웃으며 좋아한다. 경자가 내 옷소매를 가만히 잡았다. 참 이상하시오. 남자에 대한 욕망이 꿈틀거리는 느낌이 들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느낌이에요. 내 젊은 날 그토록 해보고 싶었던 사랑의 세포가 아직도 내몸 어느 갈피에 남아있나 보아요. 이런 게 살아있는 느낌이 아닐까요? 살아있다는 느낌.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신혼 때는 밥을 먹다가 눈만 마주쳐도 밥상을 밀어놓고 손을 잡아 끌던 남편이었다. 어느 때부턴가 잠자리가 소원해졌다. 온몸의 물기가 사라지고 인공 눈물이 필요해졌다. 아무런 느낌도 느껴지지 않는 잠자리. 산부인과에서 처방해준 윤활제를 바른 뒤에야 수월하게 그날을 넘겼다. 내 이야기를 듣던 경사는 인공 여자라며 깔깔 웃었다. 나는 배낭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가방을 쌌다. 일주일 단위로 아예 병원에 들어가 기거했다. 수술한 환자들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부축해서 일으켜 세우고 나를 의지하게 해서 운동을 시켰다. 그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삶이 의외로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나는 그렇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백종마당이 펼쳐지고 있다. 백종이 구경꾼들을 향해 둥그런 물건을 들고 다니며 흔들었다. 젊은 여자를 데리고 살려면 이것이 필요해. 우랑사소. 우랑이 뭔지도 모르니껴 소불할 말이시더. 경자가 사내의 어깨를 주먹으로 두드리며 웃었다. 미알 할미 역을 맡은 남자는 짧은 저고리 아래로 밋밋한 가슴팍을 다 드러내 놓고 있다. 검붉은 얼굴 바탕에
녹색 반점을 찍어 기미가 낀 것 같다. 이마가 푹 꺼져서 삶이 고달파 보인다. 말이 통하지 않지만 외국인들도 웃어야 될 부분에서 웃었다. 2m의 눈 사이에 어린은 은은한 미소를 보고 있으면 마음의 여유가 느껴졌다. 흰 저고리는 풀을 헤치고 바지의 한쪽을 둥둥 걷어올렸다. 맨발에 짚신을 신고 허리춤에는 홍색 귀주머니를 차고 있다. 바보처럼 보이지만 인생을 달관한 평화로운 미소를 짓고 있다. 우습다, 우스워. 관객들은 소리 없이 웃는 그의 웃음을 보고 따라 웃었다. 이매는 관중석을 향해 에이 바보 하면서 수작을 걸었다. 외국인들을 끌어내어 함께 춤을 추자고 몸을 들썩거렸다. 얼떨결에 무대로 끌려나온 외국인들은 얼굴이 벌개졌다. 엉거주춤하게 다리를 절룩이며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재미있는 모양이다. 관객은 그것이 우스워 박장대소한다. 공연이 끝나자 사회자가 관중석을 향해 손짓을 했다. 여러분 나오세요. 뒤풀이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두들 나와서 즐겨주세요. 사람들은 웃기만 할 뿐 선뜻 나서지 않았다. 외국인들이 몇 명 나섰다. 신명풀이를 제대로 하려면 무대로 나가 춤을 추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데 마음만 들썩일 뿐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경자는 누가 부르기라도 하는 것처럼 무대로 뛰어나갔다. 조금 전에 산 2m를 쓰고는 다리를 절룩이며 미알 할미에게 슬금슬금 접근했다. 경자의 리본 달린 흰 모자가 리듬에 맞춰 흔들렸다. 미알 할미는 허리를 구부리고 엉덩이를 과장되게 흔들어서 웃음을 유도했다. 경자는 미알 할미에게 다가가 팔짱을 끼고 한쪽 팔을 힘없이 흔들었다. 관객들이 깔깔거렸다. 대형 스크린에 비추인 경자의 모습이 정말 우스꽝스럽다. 넘어질 듯 넘어질 듯 다리를 절룩이며 신명나게 춤을 추는 경자의 모습에 나도 눈물이 쑥 빠지도록 웃었다. 무너져가는 경자의 몸 어디서 저런 신명이 솟아나온 걸까? 하얀 모자가 떨어져 나가고 춤을 추는지 비틀거리는지 탈을 쓴 그녀의 표정을 볼 수가 없다. 경자의 분홍색 두건이 바람에 팔랑거릴 때마다 나는 가슴이 욱신거렸다. 저런 끼를 꼭꼭 눌러담고 살았으니 그런 몹쓸 병에 걸렸지. 나도 모르게 노인처럼 혀를 찼다. 경자의 손가락이 연신 가슴을 썰어내렸다. 경자의 고통스런 몸짓이 느껴졌다. 나는 황급히 무대로 뛰어나갔다. 분위기를 망치지 않으려고 2m를 쓰고 경자에게 다가갔다. 아까 많이 다쳤나요? 병원으로 돌아갈래요? 경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대신 우리 좌석에 앉아있는 사내를 손짓으로 불러냈다. 사내도 2m를 쓰고 뛰어나왔다.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내가 너무 경솔했나 보아요. 바보가 아니라 착한 거지. 변덕스는 내 비위를 다 맞추고 힘겨울 때마다 내 손발이 되어주었잖아요. 영숙 씨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2m를 쓴 경자가 2m를 쓴 나를 위로하고 있다. 갑자기 탈이 피부에 딱 달라붙어요. 깊이 패인 주름살이 볼을 옥죄어 마치 내 피부를 주름잡아 놓은 것 같아요. 내가 아닌 이매의 영혼이 내게로 들어오려나 봐요. 이제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정말 웃음이 나요. 경자는 몸을 뒤틀더니 2m를 쓴 사내의 품에 안겼다. 하하, 우습다. 우스워. 즐거웠어요, 2m님? 경자가 사내의 품에 안긴 채 내게 손가락질을 했다. 이매를 아는 이매가 함께 뒤로 넘어갔다. 사람들은 무대 가운데 우리 셋만 남겨두고 빙 둘러서서 계속 탈춤을 추고 있다.
나는 경자에게서 탈을 벗기려고 허둥거렸다. 이미 탈이 벗겨지지 않는다. 가면을 쓰고 웃는 모습만 보여주고 갈래요. 경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나도 이미 탈을 벗지 않았다. 안으로 눈물이 줄줄 흐르지만 이미 탈은 주름을 잡으며 웃고 있겠지. 안 돼. 예뻐요. 안 돼. 사내는 소리 지르며 경자를 꼭 부둥켜 안았다. 어쩌면 이 사람 하느님이 보내준 천사인지도 몰라요. 경자의 말이 마음속에서 메아리 친다. 경자의 두건이 정수리 쪽까지 올라가 있어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민머리를 드러내고 있다. 자다가도 두건이 벗겨지면 질겁하여 내렸었는데 나는 경자가 평소에 하던 것처럼 분홍색 두건을 이마 속으로 끌어내렸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흰색 망사모자를 씌웠다. 대형 스크린에 빨간 이매, 노란 이매, 갈색 이매가 클로즈업 되었다. 새 이매는 평화로운 미소를 선사하고 있다. 관중석에서는 박수갈채가 끊이지 않았다. 가슴이 먹먹하다. 빨강색 원피스를 입은 이매가 웃었다. 박수갈채를 받으며 겨자색 폭스바겐을 타고 파란 잉크빛 하늘로 날아올랐다. 경자의 영혼은 고통스런 몸을 벗어버리고 훨훨 날아갔을 거다. 경자의 손길인 양 시원한 바람이 목덜미를 어루만지며 지나갔다. 운전대에 부딪힌 가슴이 다시 욱신거린다. 아니, 그 가슴뼈 아래 더 깊숙한 곳에서 잉크빛보다 더 시푸른 슬픔이 소리내기 시작한다. 이 메탈을 하나씩 쓰고 사는 거지요. 마음속의 슬픈 소리는 들리지 않도록 나의 울먹이는 소리에 사내가 코맹맹이 소리로 짧게 대답한다. 네.